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3,273. 오늘은 이 숫자로 시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결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,000명을 넘었습니다. 지난해 12월 1,000명을 넘겼고 지난달 11일 2,000명을 넘었습니다만 다시 한 달 반 만에 3,000명대까지 치솟은 겁니다. 추석 연휴 이동량이 늘면서 폭증 우려가 예상보다 빨리 현실이 됐습니다. 방역당국은 3,000명대 이상도 나올 수 있다며 앞으로 2주간 사적 모임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. 첫 소식 이주상 기자입니다. 추석 연휴 첫날 첫 확진자가 나온 인천 여객선 관련 확진자는 6명이 추가돼 70명까지 늘었습니다. 여객선 내에서 전파가 시작돼 추석 연휴 동안 덕적도와 자월도 등 인근 섬들로 빠르게 확산했습니다. 서울에선 가락시장 관련 확진자가 659명, 중부시장 관련 확진자는 244명으로 기존 집단 감염도 확산세가 거셉니다.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는 3,273명으로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 1년 8개월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. 서울과 경기 모두 처음으로 1,000명을 넘기면서 수도권에서만 2,512명으로 역시 최다를 기록했습니다. 비수도권도 700명대를 다시 넘기며 전국적 확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. 감염력이 센 델타 변이의 유행과 추석 연휴 이동량이 확산의 주된 이유입니다.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 사람 간의 접촉이 증가하고 이동량이 증가함에 따라 환자 발생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. 확진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1.03을 기록했습니다. 방역당국은 이런 추세라면 1~2주일 내 3,000명대 이상도 나올 수 있다며 사적 모임 자제를 당부했습니다. 향후 적어도 최소 2주간은 사적 모임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특히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다중이용 시설의 이용은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. 또 고향이나 여행지에서 돌아오거나 지인들과 모임을 가진 경우 증상이 없어도 선제 검사를 받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. SBS 이주상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김현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